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급등주의 안전한 매매 급소 자리를 연구하고 알려드리는 이데일리형 급등 매매 전문가입니다. 자 최근에요. 자 시총이 무려 470조나 하는 삼성전자도 자 지금 초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엔비디아 회장의 HBM 테스트 발언에 힘입어가지고 자 삼성전자도 지금 초급등주의 어떤 모습을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5월부터 자 작년에 5월 신대가 비법 본방송의 강의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자 첫 강의부터 삼성전자를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죠. 자 삼성전자의 추세는 어떤 추세로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자 주봉 추세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자 강의에서 바로 삼성전자를 먼저 필두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지난 한 주 동안에 삼성전자가 10%나 급등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자 기술적 지표 어떤 포지션 자리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다 지금 바이오 제약주들이 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3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HLB를 필두로 해가지고 여러 바이오 제약주들이 지금 초급등주로 지금 움직이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HLB 같은 경우는 그 관련주 그룹주가 7주나 있는데 제가 본방송에서는 HLB 포함해서 HLB 제약, HLB 생명과 그리고 HLB 테라피틱스 요 세 종목만 자세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HLB 그룹주들이 워낙 급등하고 지금 현재 시장이 제약 바이오주가 급등하다 보니까 나머지 4개 종목도 이제 서서히 움직이는 모습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그 종목도 오늘 같이 강의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HLB 과연 그룹주들이 왜 이렇게 급등을 하느냐? 자, 지난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리보세나립이 5월 FDA 승인이 임박을 했다는 거예요. 자, 5월이라는 얘기는 벌써 아직 4월달 1개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 또 추세 상승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종목 군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관련주들이 어떤 자리에서 급등을 했고, 자, 삼성전자 포함해서 방금 말씀드린 HLB 그룹주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다가 급등을 했는지, 자, 오늘 강의에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방이 있는데,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로 접속해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문자 샵3772 급등 매매하고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방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잠시 전하는 말씀을 듣고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우리 이데일리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자, 초급등주는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다. 그죠? 초급등주는 위험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된다고들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자, 삼성전자 우리나라 시장 전체 260개 종목을 대표하는 글로벌 삼성전자도 자, 삼성전자도 일주일 만에 10%나는 급등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생각해왔던 자, 초급등주는 위험한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종목이 자,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 포지션을 자리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죠. 자, 지금은 삼성전자 뭐 470조, 시총이 470조나 되는 종목도 일주일 만에 10%나 급등을 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그래서 상승장이다. 자, 상승장이에요. 삼성전자도 2~3일 만에 뭐 몇십 프로씩 가는 상승장이다. 그럼 상승장에서는 어떤 패턴을 보라고 하셨죠? 말씀을 드렸죠? 자, 풍선 기법, 입꼬리 안착 기법, 그리고 초급등 상승 3단계 기법을 많이 적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작년에 제가 삼성전자를 처음 소개시켜 드렸던 자리를 한번 리뷰해 보자고요. 자, 삼성전자는 주봉 패턴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작년 신대가 비법을 제가 첫 강의를 한 게 벌써 작년 5월 초였는데, 자, 5월 초에 삼성전자는 주봉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의 지난주까지 모습을 보면, 자, 주봉 추세의 상승 패턴이 아주 일정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주봉 패턴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자, 삼성전자의 저점을 계속 높여가더라는 거죠. 삼성전자의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지난주까지 모습을 보더라도, 자, 주봉 박스권 안에 갇혀 있으면서 지속 우상향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단 얘기는 주봉 상승 우상향 추세로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추세에서 하단에만 오면은 누군가 삼성전자를 끌어올리더라는 거예요. 자, 박스권으로 쭉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었죠. 자, 그런 와중에 삼성전자가 이런 상승 추세로 가다가 지금, 자, 요 하단 지지선 라인에 걸려 있었어요. 자, 지지선 라인에 걸려 있었었는데, 엔비디아의 회장이 그런 발언을 안 했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기술적 반등을 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 자리에서 그런 HBM 테스트를 삼성전자 거를 한다는 발언이 나왔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서 일주일 만에 무려 시총이 470조나 하는 삼성전자도 10%.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시총이 47조가 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을 얼마나 잘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의 한 종목만 보더라도 확연히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초급등주 상승 3단계 기법으로 가는 종목들은 단기에, 특히 상승장에서 단기에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떤 패턴이 있었죠? 자, 1단계는 누군가 1차 상승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 1차 상승을 시키고 조정을 보이는데, 자, 조정을 보일 때는 거래량이 반드시 1차 상승했던 거래량 대비 거래량이 굉장히 밋밋하다는 거죠. 그 1차 상승의 거래량과 조정 보일 때 어떤 거래량을 여러분들이 비교 분석을 해보면 분명히 매수세가 굉장히 강한 종목이 초급등 상승 3단계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단계에서 이런 매집산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자, 매집산을 만들어 놓고 저 매집산을 돌파하기 위한 대량 거래량이 들어온 단계가 2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가진 종목을, 자, 우리가 이제 매수를 준비하는 단계고 3단계. 자, 여기서 우상향 패턴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초급등주 상승 3단계로 매수할 수 있는 매수 급소 포지션이 바로 요 자리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앞하면 삼성전자 주봉을 한번 보자고요. 삼성전자는 작년 훨씬 이전부터 1년 전부터 상승 추세를 주봉 상승 추세로 이어오고 있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가 여기서 매집산을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매집산이 있어. 자, 주봉이에요. 근데 그 매집산을 돌파하려는 대량 거래량, 자, 2단계 들어온 거래량이 지난주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도 이번 주에 만약에 우상향 패턴이 나온다면, 자, 우상향 패턴이 나온다면 삼성전자도 초급등 상승 3단계 기법으로 지금부터 꾸준히 상승할 수가 있는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난 정고점이
아마 79,800원이었던 것 같아요. 자, 79,800원인데 오늘 종가가 8만전자에서 무려 단 100원 밀린 79,900원에 맞춰놨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정고점을 뚫고 우상향 패턴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보셔야 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다음 주에 삼성전자를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초급등주 상승 3단계는 그런 패턴으로 가는 종목들이고, 자, 상승장에서 또 하나 급등주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윗꼬리 안착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느 날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윗꼬리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앞전에 어떤 정고점 부분에서 매물대에 걸렸다는 얘기잖아요. 그 매물대에 걸린 물량을 소화하면서 대량 거래량을 발생을 시키고, 자, 2단계 윗꼬리에 안착하는 캔들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급등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자, 윗꼬리 안착기법 역시 상승장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급등주의 매매 기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난 강의 시간에 절 AI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데이터 센터들이 이제 많이 증설을 하고 그러면서 전력 수요가 급격히 많이 발생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일진 전기가, 자, 거래량이 여기 있어요. 여기서 매집산을 만들어 놓고 2단계 그 라인을 돌파하려는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고 3단계 우상향 패턴을 만들어 놨다는 종가, 그날 종가가 12,000원인데, 자, 이 12,000원은 지난 강의 시간에 이 종목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요 그 자리에서 샀으면은 단기에 50%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자리라고 했던 내용은 지난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자리고, 자, 오늘 이 종목을 왜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은, 자, 지난 강의 시간에 이게 화요일 날 윗꼬리에 안착을 안 하고 음봉 캔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은 상승장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이후에, 자, 그 이날 이후가 이제 수요일쯤 되겠죠. 수요일 날 만약에 윗꼬리 안착 캔들이 나온다면은 그 자리에서 분명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급소 자리가 될 수 있다 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일진 전기가 그 다음 날 바로 윗꼬리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날 수요일 날 지난주 종가가 17,280원이었잖아요. 만약에 윗꼬리 안착 기법으로 이 자리에서 초급등 상승 3단계 이 자리에서 못 사셨다 하더라도 윗꼬리 안착 기법으로 이날 지난 수요일 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진 전기를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은 자, 10에서 15% 이상 일주일 만에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이 바로 일진 전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난 강의 시간에 전력주를 설명을 드리면서 일진 전기하고 여러 종목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세명전기가 초급등 상승 3단계를 만족을 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초급등 상승 3단계의 기본 패턴은 뭐죠?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지점을 찾자. 이 앞전에 거래량이 뭐 거의 보이지도 않아요. 자,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시키면서 세력들은 매집산을 만들면서 매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집산을 만들어 놨다고 세명전기를 한번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지난 화요일의 모습이에요. 자, 지난 화요일의 캔들이 모습이 매집산 이후에 대량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자, 2단계, 그리고 지난 화요일 날 우상향 패턴을 만들어 놨다고 소개를 시켜드렸죠. 자, 세명전기. 자, 이날 만약에 못 사셨더라도 수요일 날 만약에 이 종목을 접근을 하셨다면은 분명히 수익이 날 수가 있는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날 이후로 일주일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죠? 자, 그날 이후로 바로, 자, 10%에서 15% 지금 우상향 패턴으로 상승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급소 자리, 자, 그런 급소 자리는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노란색 음영 자리가 세명전기를 매수할 수 있는 급소 자리라는 거예요. 나중에 또 추가 상승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기법을 적용한 단계가 나오긴 하겠지만, 일단 지난 화요일 날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그 단가,
약 2,800원, 2,900원 사이 그 자리가 매수 급수였다는 거죠. 자, 초급등주 지금 상승장이다 보니까 초급등주의 풍선기법에서 많은 초급등주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아까 오프닝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HLB 그룹주들이 이런 패턴을 보이면서 초급등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한 지 얼마 안 되셨던 분이라 하더라도 자, 이런 패턴을 이용하시면 초급등주를 굉장히 싼 자리에서 바로 2차 상승을 하기 전에 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이런 저항선, 그리고 이걸 지지선이라고 그러죠. 이런 박스권 안에 갇혀서 있던 횡보하던 주식이, 종목이 어느 날 어떤 재료나 테마나 이슈를 가지고 이 박스권을 뚫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1차 상승이죠. 자, 이런 1차 상승을 할 때 여러분들이 급등한다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추세가 지속되는 종목들은 반드시 2차 상승 자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볼린저 밴드의 풍선 모양을 만들어 놓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초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풍선 기법 안에 기간 조정을 볼 때는 그냥 흘려보면서 관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고수의 영역 구간이라는 얘기죠. 고수의 영역. 고수의 영역 구간이에요. 자, 이 풍선 기법 안에서 변곡점에서 거래량 발생하면서 이제 상승하는 거래량 변곡점 기법도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는 분들이라 하면은, 자, 1차 상승 거래량 터진 종목, 재료가 있는 종목을 풍선 기법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 자, 볼린저 밴드가 이런 풍선 통로 모양이 나와요. 통로 모양이 나올 때, 자, 통로 상단에 캔들이 안착하면서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신다면은 2차 상승을 하는 급등주를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HLB를 보자고요. 자, HLB. HLB 그룹주가 총 HLB 포함해서 이제 8종목인데, 자, 이런 1차 급등할 때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는 없어요. 자, 고수들은 이 자리에서도 수익을 다 내고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기다렸다가, 자, HLB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한 벌써 3개월째 계속 설명을 드리잖아요. 자, 이런 풍선 통로 자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통로 자리가 나오면서 통로 상단에서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그 자리가 5만 원이잖아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지만 지금 얼마예요? 오늘 종가가 12만 원, 약 12만 원 정도 되는데 무려 120% 수익이 나더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난 강의에서도 이제 계속 설명을 드렸잖아요. 요 자리는 이제 매수할 수 있는 1차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었고, 요 자리는 풍선 기법으로 두 번째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었고, 자, 기다림은 또 자리가 나와요.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FDA 승인이 5월 달에 있다고 하잖아요. 아직도 한 달 이상 남았다는 거예요. 그 종목이 다시 한번 여기서 풍선 모양을 만들었죠. 자, 다시 한번 풍선 모양을 만들면서 통로 상단에서 지금 계속 거래량이 꾸준히 들어왔다는 거예요. 통로 하단으로 내려온 적이 한 번도 없었죠. 그럼 이 모습을 보고, 자, 여러분들은 야, 저거 내가 2만 원에도 못 산 거를, 아니면 5만 원에도 못 산 거를 어떻게 8만 원에 사느냐? 그렇죠? 자, 이런 생각을 가지시지 마시고, 자, 작년에 2차 전지 대장주 에코프로가 10만 원짜리가 20만 원 갈 때, 20만 원짜리가 40만 원 갈 때, 자, 여러분들은 자, 손 놓고 다 계셨죠? 자, 그게 이제 100만 원 넘어가니까 그제서야 사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리가 나오면 매수를 하는 거예요. 자리가 나오면 세력들도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풍선을 원풍선, 자, 투풍선을 만들고 통로 상단에서 지금 거래량을 계속 꾸준히 발생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7만 9천 원 자리였는데 늦게라도 그 자리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탑승을 하셨다면은, 자, 그 자리에 탑승을 하셨다면은 벌써 수익이, 자, 보름 만에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 있죠? 7만 원, 9천 원짜리가 지금 12만 원까지 와 있으니까 굉장히 큰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구간, 그 구간이 바로 풍선기법 통로 상단 매수 급소 자리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뭐 반도체 지난 강의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한미 반도체가 오늘 16%나 급등을 했는데 그 자리도 이따가 HTS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HLB 그룹주 네 종목만 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자, HLB 제약을 한번 보자고요. HLB 제약 역시 1차 상승할 때는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놓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다시 한번 커다란 풍선을 만들어놨죠. 커다란 풍선을 만들어놓고 중심선을 기준으로 통로 상단에서 거래량이 들어왔던 단가가 2만 원밖에 안 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최초에 이 종목이 출발했던 단가, 자, 바닥 탈출 기법으로 121선에서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바닥을 탈출했잖아요. 그날 단가는 만 원이었고, 자, 만 원에 못 샀던 거를 어떻게 2만 원에 사가 아니라, 자, 세력들이 다시 한번 자리를 만들고, 자, 자리를 만들고 통로 상단에서 거래량을 발생시켰다면은, 자, 이 종목이 2만 원짜리가 굉장히, 단가가 싼 자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2만 원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을 발생시켰던 세력들은 이 종목을 무려 2주 만에 100%라는 놀라운 상승을 시켰다는 거예요. 결국은 HLB 제약을 매수할 수 있었던 급소는 자, 요 자리 바닥을 탈출했던 요 자리 두 번째 자리 풍선 통로 상단에서 거래량이 들어왔던 요 자리 자, 세 번째 자리는 2만 원 자리였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너무 많이 올라왔죠? HLB나 HLB 제약이 너무 몇백 프로씩 상승하다 보니까, 자, 지금은 관련 이슈가 별로 없는 그룹사 종목들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보라한 종목이 HLB 생명과학이었죠? HLB 생명과학 역시 이 앞전의 부분은 그동안에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자, 여기서 거래량을 발생을 시키면서 다시 한번 커다란 풍선 모양을 만들어 놨죠. 커다란 풍선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자, 이 종목을 자세히 보시면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캔들이 위치가 계속 하단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하단에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관망을 하시다가 어느 날 상단에 안착하는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자,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15,000원에 이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16,000원에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전한 초급등지 매매 매수 급소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16,000원에 만약에 이 종목을 지난주 화요일에 이 매수 급소라고 하는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명과학을 매수를 만약에 하셨다면은 2주 만에 15,000원짜리까지 25,000원까지 와 있죠. 약 8, 90%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마지막 종목 하나 볼까요? HLB 테라퓨틱스까지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종목 역시 지금 이 HLB 지주회사가 이제 HLB인데 HLB가 특별히 이 HLB 테라퓨틱스에 애착을 많이 갖는 것 같더라고요. 제3자 배정도 지금 뭐 하고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자, 아무튼, 자, 이 종목은 이제 기법상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급등이 한번 나왔잖아요. 이런 급등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 초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좀 기다렸다가 자, 기다리면은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근데 역시 HLB 테라퓨틱스도 한 일주일 동안 하단에 캔들이 머물러 있었죠. 하단에 머물러 있을 때는 관망을 하시고 자 7,000원, 8,000원 자리에서는 매수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단 9,000원에 안착을 했을 때 이 자리가 바로 매수 급소 자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 종목을 지난주 강의를 보고 여러분들 매수 많이 하셨잖아요. 만약에 9,000원에 이 종목을 매수하셨다면은 지금 2주 만에 지금 14,000원까지 올라와 있죠. 이 종목 역시 뭐 60-70% 상승을 한 것 같더라고요. 자, 이런 종목들 결국은 HLB를 포함해서 HLB 제약, HLB 생명과 그리고 HLB 테라퓨틱스가 이렇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네 종목
그동안에 소외돼 있던 나머지 네 종목도 같이 후발주자로 쫓아오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거는 이따가 HTS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전화 한 말씀 듣고요. HTS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HTS 강의를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방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 하단에 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접속해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문자 샵 3772 급등 매매하고 보내주시면요.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방으로 안내 링크를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료방에서는 아까 방금 설명을 드렸던 어떤 풍선기법, 초급등 3단계 기법, 아니면 테마주가 형성이 되면은, 대장주 잡는 방법. 자, 그런 종목의 어떤 자료집을 아낌없이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야,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 바라고요. 자, 그러면, 자, 오늘 로봇주가 하나 신규 상장을 했죠? 오늘 260% 정도 급등을 해서 종료가 된 것 같은데, 엔젤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신규 웨어러블 로봇주가 상장을 하는데, 그럼 시장의 관심은 그동안에 뭐 반도체, 2차 전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그럼 시장의 로봇 관련주 중에 분명히 같이 동반 상승하는 종목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동안에 그런 오늘 엔젤 로보틱스의 상장 시기를 맞춰서 어떤 급등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종목 있잖아요. 이런 종목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었겠죠. 자, 한번 찾아보자고요. 지난 강의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 산업용 로봇 관련 삼성중공업에도 뭐 납품을 하는 이삭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어떤 모습을 만들어놨냐면은, 자, 매집산을 3개나 만들어놨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자, 거래량이 여기서 한번 들어오고 매집산을 한번 만들고 두 번째 산, 세 번째 산까지 만들어놨죠. 자, 그러면서 오늘 엔젤 로보틱스 상장하는 그 날짜 시기에 맞춰서 이런 매집산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죠? 자, 신규 종목이 대여, 우리나라 시장의 IPO 대여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매집산 3번까지 만들어놓고 들어온 거래량이 들어온 종목. 자, 이날 이삭 엔지니어링이 거래량이 들어온 날이 3월 19일이에요.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이 종목 거래량 들어왔다고 아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자, 이런 종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고점을 3개나 앞두고 거래량이 발생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종목을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지켜보셨어야 되겠죠? 자, 이 종목이 갑자기 한번 두 번 눌렸다가 이런 23%. 자, 23%는 급등 수익을 안겨주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종목이 이럴 수 있었던 얘기는, 자, 매집산을 만들어 놓고, 1단계죠? 매집산 만들어 놓고, 거래량 발생하고, 우상향 패턴이 나오면서 바로 23%라는 수익을 안겨줄 수 있었던 급소 포지션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 HLB 그룹주 네 종목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종목처럼 지난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몇 종목을 한번 더 보고 HLB 나머지 그룹 네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 BNG 같은 경우도 자, 바이오 지금 뭐 HLB 그룹주 포함해서 오늘은 3,000당 제약이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뭐 20몇 프로나 급등을 했는데 자, 현재 우리나라 시장의 바이오 제약주 붐을 일으킨 그룹주들은 HLB 그룹주라는 거예요. 자, 이 종목 역시 HLB 그룹주가 바이오 붐을 일으키면서 지난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매집산이 두 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노트북이 바뀌어가지고 매집산 그려놨던 게 지금 다시 그리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런 매집산이 두 개가 있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그 다음날 우상향 패턴 만들어놨던 바로 이 자리가 4,700원 자리가 매수 급수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국 BNG. 자, 한국 BNC인데 그 자리가 4,000원짜리가 지금 얼마까지 와 있었죠? 9,400원까지 돌파하면서 무려 120%는 놀라운 급등을 했었는데 이거를 왜 오늘 설명을 드리냐 하면은 자,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자, 매수 급소 자리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매도 급소 자리. 자, 5일선을 한 번도 안 깨면서 지지받으면서 상승했던 종목이 오늘 5일선을 이탈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5일선을 이탈을 했다는 얘기는 자, 내일 바로 5일선을 다시 상승 안착시켜 놓지 않으면 추세가 끊길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일 다시 한번 5일선에 안착시키는 어떤 거래량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이 종목이 왜 그러냐면 여지껏 들어왔던 거래량 대비 최근 3일간의 조정을 볼 때 거래량을 보면은 굉장히 밋밋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챙겨보시면서 야, 내일 양봉 흐름이 나올 수 있겠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종목 한번 다음 주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2차전지 동국산업을 보면은 자, 이 종목을 제가 처음에 소개시켜드렸던 자리는 초급등 상승 3단계로 자, 초급등 상승 3단계로 이런 자리에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죠. 누군가 매집산을 만들고 거래량을 발생을 시키고 나서 우상향 패턴이 나왔다. 자, 초급등 상승 3단계를 만족했기 때문에 동국산업을 매수할 수 있는 급소는 6,000원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 현재 만 원이에요. 자, 근데 이 종목이 2차 상승을 했던 그 자리는 어디죠? 처음에 소개시켜드렸던 자리는 초급등주 상승 3단계 급소 자리로 6,000원에 매수해야 되는 자리였고, 자, 두 번째 자리는 다시 한번 세력들이 이 종목을 풍선기법을 만들어 놨었죠. 자, 풍선기법을 만들어 놓고 이 종목을 자세히 보시면은 통로 상단으로 내려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통로 하단으로 내려오지 않더라는 거죠. 하단으로 내려오지 않으면서 상단에서 뭐가 발생하죠? 거래량이 발생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 2차 상승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7,300원짜리를 일주일 만에 지금 만 원까지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국산업은 매수할 수 있었던 급소 자리가 자, 처음에 초급등 상승 3단계 6,000원 자리. 자, 처음에 매수할 수 있었던 급소 자리였죠. 두 번째는 풍선 통로기법 7,500원 자리에서 이 종목을 매수할 수 있었던 기회. 그러니까 동국산업을 3개월 동안 매수할 수 있었던 급소 자리는 딱 두 번 있었다. 다 두 번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굉장히 핫한 아까 칠판 강의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지금 HLB 뭐 그룹주 4개 종목만 계속 지켜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3달 동안 계속 강조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HLB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가고 시장에 바이오 제약주들이 붐이 일어나다 보니까 나머지 소외되어 있던 HLB 그룹주들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자, 어떤 자리에서 급등이 발생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처음으로 HLB 이노베이션을 한번 보자고요. 자, HLB 이노베이션을 보면은 자, 이 종목이 그동안에 HLB나 HLB 제약, HLB 생명과학 뭐 이 종목이 뭐 몇백 프로씩 가더라도 그렇게 상승률이 그렇게 크진 않았었어요. 자, 크진 않았었는데 HLB 이노베이션을 보면 여기서 이런 풍선기법만 만들어 놨죠. 풍선기법을 만들어 놓고 주가의 캔들 위치도 지금 통로 하단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종목이 그러면 이 종목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그 위치는 포지션은 어디죠? 자, 통로 상단에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발생한 시점이 되겠죠? 자, 그랬던 종목이 자, 여기 보세요. 지난주에 통로 상단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자, 들어오면서 뭐가 발생했죠? 거래량이 발생을 했죠? 자, 그러면 그동안에 HLB나 나머지 4개 종목 설명을 드렸던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야, 이 종목을 가지고 세력들이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 단가가 3,700원에서 약 4,000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만약에 급등 매매 풍선 기법으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다면은 그 자리에서 지금 4,000원짜리가 지금 6,000원. 자, 6,000원까지 왔죠? 4,000원짜리가 6,000원. 자, 1, 2주 만에 자, 4,000원짜리가 6,000원까지 오면서 자, 50% 상승을 시켰다는 거예요. 자, 그런 급소 자리 잡는 게 중요한데 HLB 글로벌도 한번 보자고요. HLB 글로벌 봐도 자, 이 종목 역시 자, 이 종목 역시 풍선 기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이 모양을 잘 보셔야 돼요. 눈에 많이 익혀 두셔야 되죠. 이런 풍선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자, 이 종목은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통로 하단에 내려오지 않고 통로 상단에 멈춰 있으면서 머물러 있으면서 횡보하면서 뭐가 발생했죠? 이미 거래량이 들어와 있었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자, 거래량이 풍선 기법 통로 상단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한 6일, 6, 7일 동안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하단으로만 내려오지 않으면 급등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종목 역시 그 자리에서 자, 20% 그리고 7% 그리고 이틀 만에 무려 약 40%까지 갔다가 이틀 만에 약 30% 수익을 안겨줄 수 있었던 매수 급소 자리는 바로 풍선 기법 통로 상단 그 자리였다는 거죠. 자, 나머지 두 종목도 한번 마저 볼까요? HLB 바이오스텝이라고 있는데 자, 이 종목 역시 지금 HLB주들이 종목을 조정을 받아서 이런 모습인데 그렇게 상승률이 높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종목 역시 풍선 모양을 만들어 놓고 지금 통로 상단에서 지금 거래량이 지금 조금씩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자, 이 종목도 한번 자세히 한번 지켜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HLB 그룹주 마지막 HLB 파나진인데 자,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 역시 이런 풍선 모양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지난주까지 통로 상단에서 계속 옆으로 횡보하고 끌어올리다가 어제부로 지금 오버슈팅이 나왔죠? 어제부로 오버슈팅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3개월 전부터 설명을 드렸던 HLB 그룹 외 세 종목 말고 나머지 이 종목도 그렇게 상승률이 큰 그렇게 큰 종목들은 아니에요. 직접 연관성이 있는 HLB, HLB 생명과학, HLB 제약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종목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셨어야지만 지금 엄청난 이 바이오가 중심으로 지금 상승하는 장에서 큰 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바이오 종목 말고 그러면 반도체 종목을 한번 볼까요? 지금 테크윙이라는 종목이 엄청난 상승을 하고 있죠. 그 전에 제주 반도체를 꾸준히 변곡점 기법으로 설명을 드려서 뭐 400% 가는 종목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자, 테크윙 같은 경우는 제가 언제 소개시켜드렸죠? 자, 지난 꽤 오래전 얘기예요. 1월 중순쯤에 소개시켜드렸는데 자, 1월 중순쯤에 이 종목이 거래량이 들어왔고 자, 거래량이 1차적으로 들어와 있고 그리고 풍선기법 모양을 만들고 있으면서 자, 풍선기법 모양을 만들고 있으면서 통로 상단에서 지금 거래량이 들어와 있다. 이게 바로 1월 중순쯤에 테크윙을 처음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이 그동안에 계속 꾸준히 우상향을 했는데 어떤 상승을 했나 한번 보자고요. 이날 종가가 12,000원이었는데 12,000원이죠. 자, 그 종목이 무려 12,000원짜리가 지금 약 두세 달 만에 지금 33,000원 약 200%라는 놀라운 상승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 종목은 그렇게 뭐 특별히 추세가 꺾일 모습이 아니에요. 자, 이 모습은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이고 자, 그러면 단발성으로 세력들이 수익을 내고 나가는 반도체 종목을 한번 보자고요. 자, 동진 세미캠이죠?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자, 어떤 패턴을 만들어 놨나 보세요. 자, 단기에 수익을 나가고 있는 세력들도 있겠죠? 테크윙이나 한미 반도체처럼
꾸준히 상승시키는 반도체 종목이 있는 반면에 자, 이 동진 세미킨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들어온 날을 기준으로 이런 매집산을 한번 그어놓고 한번 낚시를 할 때도 자, 낚시에 미끼를 넣고 한번 기다리잖아요. 이런 매집산을 그어놓고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면 거래량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자, 매집산을 돌파하려는 거래량이 발생한 시점이 초급등 상승 3단계 2단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우상향 패턴이 나오면 바로 급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종목이 역시 우상향 패턴이 나오면서 이날 16%나 상승을 했죠. 16%나 상승을 했는데 자, 그러면서 수익을 안겨준 자리가 그 다음날 우상향 패턴이 나오는 42,000원 자리였다는 거예요. 자, 이런 종목은 단발성, 단기성으로 매수를 하셔야 되는 종목들이고 자, 그러면 최근에 풍선 기법으로 갔던 반도체 종목 외에 몇 가지 종목 시간 되는 데까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까 칠판 강의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한미 반도체, 한미 반도체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설명을 드렸죠. 자, 풍선 기법으로 처음에 이 종목을 소개시켜 드렸던 자리는 2만 원 자리였어요. 자, 2만 원 자리. 자, 이 종목이 작년이죠. 풍선 모양을 만들고 풍선 기법 모양을 만들고 통로 상단에서 거래량이 들어왔던 자리, 이 자리가 매수 급소라고 말씀을 드렸던 자리는 2만 원 자리였고 지금 오늘 종가가 11만 2천 원이에요. 벌써 500%나 상승을 했죠. 근데 이 종목을 뭐 작년 소개시켜 드렸던 자리부터 뭐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없고 최근의 모습을 보자고요. 최근의 모습이 지난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초급등 상승 3단계 기법으로 보라고 말씀드렸죠. 최근에 설명을 드렸던 자리 한번 급등을 하고 나서 매집산을 만들죠. 매집산을 만들고 나서 2단계 거래량이 들어왔잖아요. 거래량이 들어온 날이 2월 26일 그리고 그 다음 날 우상향 패턴이 나온 자리. 이날 자리는 초급등 상승 3단계를 만족을 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를 매수해야 되는 매수 급소 자리라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게 82,000원이었는데 지금 82,000원짜리가 지금 뭐 11만 원까지 와 있어요. 자, 근데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기법으로 설명을 드렸던 초급등 상승 3단계로 설명을 드렸던 자리는 이제 이 자리. 뭐 2만 원에 뭐 풍선 기법으로 소개시켜 드렸던 자리는 뭐 작년이니까 근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 초급등 상승 3단계로 상승을 하고 나서 자, 조정을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 한미반도체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그 급소 자리는 과연 어디겠느냐? 한번 보세요. 자, 이 종목이 초급등 상승 3단계로 한번 급등을 시키고 나서 자, 이런 풍선 기법 모양을 만들어 놔요. 자, 이런 풍선 기법 모양을 다시 한번 만들어 놓죠. 자, 만들어 놓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의 캔들이 위치가 21선을 이탈을 안 하고 중심선을 기준으로 상단에서 이어가려는 모습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거래량이라는 거예요. 자, 이 자리에서 어저께 거래량이 들어왔죠. 전일 풍선 통로의 모양이 나오는 시점에서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종목이 한미반도체가 이날 기준으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구나.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믿으셔야 돼요. 그 종목이 바로 이런 자리를 만들어 놓고 오늘 16%나 급등을 했더라는 거죠. 자, 풍선 기법으로 가는 그 번외 종목들을 한번 볼까요? 웨스트라이트 그동안에 한 두세 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풍선 기법이 두 개나 있죠? 여기서 풍선 기법 이렇게 표시를 안 해도 자, 풍선 기법 모양이 보이시죠, 이제? 그러면 이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급소는 이런 자리. 자, 통로 상단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는 자리. 그 자리는 1,900원이었고 두 번째 자리는 어디죠? 두 번째 풍선 기법 통로 상단에서 들어온 자리는 2,000원 자리. 자, 2,000원 자리까지는 지난 강의 시간에서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2,000원 자리에서 매수하면은 그 자리가 급등이 한번 나왔고 자, 세 번째 다시 한번 풍선 모양을 만들어 놨죠? 여기서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이런 풍선 모양을 만들어 놓고 지난주부터 통로 상단에서 뭐가 들어오죠?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거래량이 다시 한번 들어왔죠?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다면은 이 종목 가지고 역시 며칠 만에 15%, 20% 수익을 다시 한번 책임질 수 있는 구간이 바로 풍선 통로 상단에서 거래량이 들어왔던 지난주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풍선 기법으로 갔던 대형주를 한번 볼까요? 대형주 삼성화재.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자 풍선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자 삼성화재 시총이 얼마죠? 시총이 16조, 약 16조나 되는 종목도 이런 모양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자 삼성화재 누구나 다 아는 종목이죠.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화재, 대한민국 뭐 삼척전자도 다 아는 회사의 명인데 자 이런 삼성화재 시총이 16조나 되는 종목도 이런 풍선 모양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로가 나오죠. 자 통로가 나와요. 그러면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자 통로 하단으로 내려오지 않고 통로 상단에서 꾸준히 끌고 가더라는 거죠. 정부에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면서 수혜를 받을 거라고 하는 종목이 이런 모습을 만들어놨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통로 상단에서 30만 원대에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종목을 만약에 꾸준히 30만 원대 매집을 하고 있었다면은 어느 날 이렇게 9%, 자 삼성화재 10%, 시총이 16조나 되는 종목이 9% 갔다는 얘기는 엄청난 수익이죠. 초급등을 한 모습이에요. 자, 이런 모습들. 자 이런 자리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뭐 한 두세 종목 더 남았는데 오늘은 시간이 다 된 것 같고요. 다음 주에도 시간이 좀 더 남았다고 말씀하시네요.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그러면 준비돼 있던 종목 나머지 종목 몇 가지 더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 i3 시스템이라고 방산주가 있는데 방산주가 어떤 자리에서 급등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자 바닥을 탈출하는 종목은 120일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종목을 보면은 자 120일선을 이미 돌파해 놓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120일선을 돌파한 상태에서 자 이런 매집산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120일선을 일봉상의 120일선을 돌파했다는 얘기는 자 바닥을 탈출했다는 얘기예요. 바닥을 탈출할 때 발생한 거래량에 이렇게 흔적이 남아있죠. 그러면서 이 종목이 매집산을 만들어 놓고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야 초급등주 상승 3단계로 갈 수 있는 종목이겠구나. 그럼 이런 모습이 발견을 여러분들이 했다면은 그 다음날 우상향 패턴이 나오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매수에 동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그 다음날 뭐 바로 갭 약간 1, 2% 갭 상승하면서 38,000원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럼 이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단가는 38,000원이 되겠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만약에 초급등 상승 3단계로 접근하셔서 이 종목을 매수를 하셨다면은 지금 아직까지 잘 가고 있죠? 지금 38,000원짜리가 매수 급소고 지금 오늘 47,800원인데 아직도 5일선 추세는 이탈을 안 하면서 이런 추세 상승을 하는 모습이에요. 만약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다면은 자, 5일선 이탈하는 시점까지는 꾸준히 들고 가셔도 될 모습이에요. 지금 굉장히 들어와 있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죠. 거래량이 많고 아직 추세선은 살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또 번외 종목으로 수산 인더스트리라는 종목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종목 잘 보세요. 자 이 종목 이런 종목 바닥을 탈출한 시점은 1월 24일 야 1월 말쯤에 120일선을 돌파하면서 바닥을 탈출해 있었죠. 그러면서 이 종목이 뭘 만들어놨죠? 자 풍선기법을 모양을 만들어놨어요. 자 풍선기법 모양을 만들어놓죠. 자 근데 여러분들 유심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 통로 하단에 캔들이 내려와 있더라는 거예요. 통로가 나올 시점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망을 하시다가 이 종목이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통로 상단에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수사 인더스트리 매수 급소는 2만 1,000원에서 2만 1,500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 종목을 이 자리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은 자 풍선 통로 상단 기법으로 매수를 하셨다면은 자 추세 아주 좋죠? 뭐 그렇게 급등하는 종목 같지는 않지만 자 이 급소에서 매수를 하셨다면은 이마만큼의 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는 종목이 됐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뭐 준비된 종목은 다 여기 뭐 다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오늘 뭐 HLB 그룹주부터 해가지고 제가 본 신대가비법에서 HLB 그룹주들을 소개한 게 벌써 2, 3개월 전이에요.
아마 그동안에 시청하셨던 분들은 HLB 그룹주들을 많이 수익을 내셨을 것 같은데, 자, 다음 강의 시간에도 더 좋고 알찬 종목으로 소개를 시켜드린 걸 약속을 드리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